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 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 넘게 진행 중인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터져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번 주 내내 관련 속보가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우리 국민들도 전쟁의 위험성과 참혹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70년간 이어진 정전협정체제 속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대비시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만약 북한이 하마스식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안전한가, 방어 준비는 돼 있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한반도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네. 앞으로 한반도 브리핑 맡아서 해주실 텐데 자, 먼저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요즘 보시는 것처럼 전쟁은 영화나 게임에서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전쟁이 한반도 정세에 갖는 함의와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하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뚫리고 게릴라식 지상 공격에도 허를 찔렸습니다. 우리도 북한의 화력과 전술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교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 안보적 함의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2018년 남북이 체결한 군사 합의가 또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군은 군사 분계선 부근에 정찰기를 띄울 수 없고 다른 주요 지역 활동에도 제약이 있어 영향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한미일 3국이 이틀간 제주도 근해 공해상에서 해양 차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국이 공동으로 이러한 해양 차단 훈련을 한 건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율곡 2함과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여했습니다. 네, 하마스의 로켓 공격 보면서 북한의 장사정포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현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사정포 16,000여 발을 1시간 안에 서울을 비롯한 남측에 퍼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사정포는 사정거리가 긴 야포를 말하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자주포와 방사포를 일컫습니다. 특히 방사포는 한 대에 많게는 8개 정도의 발사관이 장착돼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도 실전 배치했습니다. 네, 방사포 위력이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이 방사포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매년 국방 백서를 발간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북한이 방사포만 5,500여 문을 보유 중인 거로 나옵니다. 우리는 300여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장사포 화력은 까삼이라 불리는 하마스의 로켓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 군 지휘부의 평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습적인 공격이었고 그것에 대한 정보, 감시, 정찰에 대한 부분의 부족함, 또 다양하고 여러 가지 기만적인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초기에 기습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하마스의 침공과 유사한 형태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방어 태세가 중요할 텐데요. 우리나라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도입을 검토하다가 방향을 틀어서 자체적으로 우리만의 시스템을 비슷하게 개발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은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2026년까지 개발할 방침입니다. 현 정부 들어 개발 목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도 늘렸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수십 기를 배치해 장사정포를 요격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장사정포를 숨겨놓은 동굴이나
터널을 파괴하기 위해서 한국형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를 개발해 운용 중입니다. 북한이 도발할 움직임을 보이면 사전에 또는 늦지 않게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이스라엘 사례에서도 봤듯이 사전 징후, 정보 파악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는데요. 바로 9.19 남북 군사합의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건가요? 네, 남북 간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체결됐습니다. 비무장지대 주변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가 주요 내용인데요. 하지만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주변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 항공기의 정찰 활동을 금지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군 입장, 이 군사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때문에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통일부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감시 수단이 있어서 실제 영향은 미미하다는 설명입니다. 어렵게 만든 9.19 합의를 섣불리 포기할 경우 북한을 자극하고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예, 실제로 북한이 수천 발의 장사 정포를 퍼보면 큰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도발 억지, 확장 억제 부분인데요. 미국 당국자들을 만나보면 가장 우려하는 건 역시 김정은 정권의 오판 가능성인데요. 북한이 자체 전력을 과대평가하거나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문제는 국제사회 질서가 전환기에 있고 돌발 상황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하마스 공격은 냉전 이후 다극화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선전포고 없이 큰 도박을 서슴지 않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런 억지력 강화 측면에서 이번 주 한미일 3국이 의미 있는 공동훈련을 진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미일 3국 해군이 이틀간 제주도 근처 공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 항모 중에 로널드 레이건호가 참여했는데요. 미 해군이 운영 중인 11척의 항모 중 하나로 승선 인원은 6,000명에 달하고 80여 대의 전투기와 정찰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독도 근방 해상에서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전투기들이 실세 없이 이착륙하는 모습에서 그 기동성과 스케일에 압도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배 위에 공군 기지가 있어서 필요한 곳으로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한미일 해양차단 공동훈련 7년 만에 처음 열린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나 공동훈련 재개 및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8월에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기도 했고요. 이번 훈련은 이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미국은 줄곧 긴밀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해왔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본격적인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이번 하마스의 기습 공격 초동 대처에 허점이 드러난 데는 이스라엘의 정보 실패 외에도 사법부 무력화 법안을 두고 벌어진 내부 분열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우리에게 북한 문제가 정치적, 이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대화의 필요성과 평화에 대한 열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가 안보 문제만큼은 이념을 뛰어넘는 협치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봅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